안녕하세요, 피니였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빗질 조기 교육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빗질도 조기 교육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명화됐을 때 지금처럼 빗을 좋아하는 고양이로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고양이 때부터 빗과 친해질 수 있도록 빗질을 해주는 거죠. 어린 고양이 때는 사실 빗질이 목적이 아니라 빗과 친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을 가지고 살살 터치해주고 놀아주는 느낌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이 빗질을 하는 게 집사와 교감하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따라오게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나중에 커서도 빗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고양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리슨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고난 성격을 갖고 조기 교육의 필수 과정, 러프. 이때는 장난하는 줄 알죠. 장난하는 줄 알지만, 예. 그런 과정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살살살살. 네. 그리고 털을 너무 완벽하게 빗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고양이들이 점점 빗질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빗질 자체를 집사와의 그 교감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고양이들은 지금 이렇게 빗만 들고 있으면 저한테 다 달려옵니다. 진짜 기적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헨리는.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면서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그냥 빛과 함께 놀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기심도 풀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게끔 빛질에 대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만 더 크면 빛만 들고 있어도 아 빛질 해주는 시간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달려오죠.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나중에 이제 털도 뭉쳤을 때 잘 관리할 수 있죠. 이렇게 구석구석 만져주고 휴거는 이 프로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 고양이들도 그리고 헤이즈는 좀 아직까지는 빗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금은 터치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프로파일과 턱을 갖고 있는데 이 눈을 갖고 있는 거는 진짜 다 가진 거거든요. 노르웨이스 고양이로서 가진 건 다 가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귀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여기서 골격까지 커진다면 네 거기다가 성격까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좋아진다면 완벽한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벽을 향해서 떡잎부터 다른 헤이즈.
이렇게 고양이가 스스로 그루밍 할 때 이 타이밍이 빗질 해주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스스로 자기 몸을 그루밍 할 때 옆에서 이제 같이 조금씩 살살 이렇게 해주면 아 이게 나를 그루밍 해주는 거구나. 응? 엄마처럼 나를 그루밍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지 그지? 그지 이거? 이게 조기 교육입니다. 청초한 아이 히엔. 히엔이는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소심한 편이에요. 네, 소심한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다가가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대해주면 되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심하던 아이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그 애정을 쏟으면 좋아집니다.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빗질 조기 교육편 준비해봤고요. 고양이는 뭐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